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오는 한 남성. 집 주인인가 싶었는데 CCTV를 보곤 멈칫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가던 길을 계속 가는데요. 그리고 문을 열려고 하지만 잠겼는지 다시 왔던 길도 되돌아갑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바로 그가 향한 곳은 창문이었습니다. 능숙하게 창문을 넘어 들어가는데요. 발이 다 넘어온 그때 남성을 향해 달려온 한 사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옵니다. 정체는 바로 5년간 120여 차례 빈집털이를 한 A씨였습니다. 이 전라도 농촌 마을이 주 무대. 주로 사람들이 밭일을 나간 낮을 노렸는데요. 심지어 한 피해자는 30차례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피해를 본 거죠. 그 사람은 산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털어갖고 자기의 먹을 거를 많이 가져가죠. 사실은 옷까지 하고 덤볐을 거예요. 내가 이제 대충 계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5년간 잡히지 않았던 이유, 훔친 생필품으로 폐가나 산중에 은거하면서 지냈기 때문인데요. 보안이 비교적 허술한 노인이 주 구성원인 마을. 경찰이 범인을 특정해 40일간 잠복한 끝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빈집털이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죠. 가급적이면 피해가 적은 경우라도 사소하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마을 주민들이 같이 공유하여 대처한다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 동안 120여 차례 빈집털이. 과연 좀도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려 5년이나 폐가나 산준 생활을 하면서 빈집털이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동안 잡히지 않았을까요?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은거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카드를 쓰지 않고 병원도 가지 않으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았던 거죠. 참 이 뭐 상습적이고 치밀하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이거 처벌 어떻게 받습니까? 일단 빈집털이의 경우에는 주거침입과 이제 절도죄가 이제 경합해서 처벌이 될 텐데요. 이게 낮에 할 때랑 밤에 할 때가 또 다릅니다. 그래요? 낮에 하는 경우에는 이제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는데 밤에 하는 야간 주거침입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이 그냥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징역형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한 경우에는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오늘과 같이 이렇게 범행 횟수가 많고 특히 상습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네.